จะไปรับพี่โดนัทที่สนามบินกันนะคะพี่โดนัทถึงประมาณเที่ยงคืนนะเที่ยงคืนเหรออืมก็เราก็ขับช้าๆไงขับไปชมวิวไปฟังเพลงไปโอเคจ้ะ저희는이제일이끝났습니다근데이제도너친구가오늘한국에서태국으로들어오는날이라서도너친구를한번데리러가도록하겠습니다ทำอะไรคะวันยิ้มมาฝรั่งอร่อยไหมล่ะอร่อยป้าเตือนนะกีดาดีอิสัยอยู่กีดาดีก็อิสัยอยู่น่าจะเดียวถึงแหละน่าจะอีกประมาณ15 นาที20 นาทีจองมาแล้วเวลา 2:24 됐어요이제도너친구가도착을했습니다여기로걸어오고있습니다완우가완우아와살좀빠진것같은데도우야기분다실거야일단싫어싫어싫어짐이좀많노너일단모르겠다나도왜이러면담배피기가아담배피기오빠잘갔다왔어요예네잘갔다왔습니다 와예상치못하게한날이나있었네오늘은도우친구가저희집에서자고내일이마침제쉬는날이라서내일일어나서도우친구랑같이파타야를갈예정입니다일단집에가서좀먹을것좀먹고도우친구한테밥을안먹었대서먹을것좀먹고쉬도록하겠습니다먹을거를잔뜩사서집으로갑니다야말고봐나언제먹고한번대봐3시에3시먹고첫끼가이제짠정깨야정깨야어떤너태국공개좀괜찮아아니이게저번에왔을때만해도태국들어오면그태국의그공항나올때이상한그향이항상느껴졌단말이야근데오늘은그걸하나도못느끼아진짜벌써좀적응이됐는것같아도우야니안씻을끼가이제가게에서짐을내리고있습니다가게에이제짐을다내리고나서팝콘이랑저랑도우랑같이파타야를넘어가서밥을먹나그렇지밥먹고커피먹고오케이도우친구짐을먼저놔두고밥을먹으러가도록하겠습니다와잉뭐여기소녀중에서둘중하나를선택해야된다고아니컹콰누언니감사합니다오빠원능한안능한거공잉아한유는링공잉거지랑럭시디디어안내롱롱도그래땡감사합니다야기나래카오파이다오남바르와카오파이디오뭐먹고싶냐고물어보는데간장계란밥이랑뭐를한다닭다리쏙가입해쏙가입해원오여기도새로운국밥집이있습니다이집도되게맛있더라고요팝콘이국밥을너무먹고싶다해가지고국밥을먹어봤습니다사모님처음국밥있잖아요먹을래요할래요원긴예요나오빠어슈아타슈아장해왔어요먹고있어요나이거깨지성깨지국밥좋아ทำใจสักอีกสักสองปีเนี่ย돌아가면아예말을안하네
거 와사비. 가자. 맛이 없다고. 맛이 없다고 이거. 괜찮은데요? 향이 있는데. 그냥 아이. 다음에? 배참에? 네네. 안 먹어? 맛있다 근데. 응, 괜찮다. 응. 거의 뭐 전멸이 됐네. 가자고. 도우야 잘 먹다. 어 그래 그래. 어, 도 뭐 너무 큰 도스인가 이거. 오빠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살 수 있다. 어허 능력자 능력자. 와. 안진 오빠 어디 나가? 와. 아 팝콘이 그 먹고 입사한 거 축하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선물은 입사 선물. 콩콩한나 피노 다음유 콩콩한나 슈퍼팬. 어 닭도리장 닭도리. 뭐 가와. 뭐 야. 슈퍼팬. 뭐 야. 이래. 거의 한 달에 준단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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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빨랑 카페 갔나? 오케이가. 어 마티나이나 가? 아니야. 너 알아나. 잠깐만. Kissing in the rain that night, oh man, we got so soaked. I can still remember your sweet taste. Campfires and starry nights and driving up the coast. I don't think I'll ever love again that way. 이제 너 친구가 한국에 얼마나 있었지? 한 달 정도 있었나? 한 달 정도. 태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한 달 정도 들어갔다가 이제 이번에 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을 한 달 동안 간 이유가 이제 비자를 하기 위해서 한국을 갔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진짜 도우 친구가 태국에 와서 엄청 빠른 시일 내에 엄청 잘 풀렸습니다. 맞지? 그렇지. 진짜 생각도 안 했었는데 엄청 잘 풀렸지. 취업이라는 게 됐지. 저 근데 너무 조폭같이 나왔는데. 선글라스. 보는 게 낫겠나? 벌써 될 것 같은데? 어, 그래. 칩 수시 나이츠 앤 노스. 원래는 이제 저랑 처음에 같이 사업을 하려고 태국에 왔었는데 여기 지내다가 어떻게 한국에서 아는 회사 사람이었지. 건너서. 그렇지. 그렇게 소개로 해서 취직을 하게 됐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우는 이제 태국에 있는 이제 주재원으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완전 잘 풀렸지. 잘 풀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주재원으로 취직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태국을 건너온 이유가 회사 생활이 이제 지겨워서 넘어왔잖아. 근데 빡빡했어. 여기 와서 또 어떻게 보면 다시 결국에 또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데? 원래 한국에 한국 회사 생활할 때는 이제 좀 숨 막히고 이제 이런 게 싫어서 이제 도피 아닌 도피를 이제 태국을 선택하게 됐고. 태국에서 이제 3개월 동안 그래도 사업, 공부도 하면서 뭐 사업을 준비할 거라고 해봤는데 또 이 사업이 참 쉬운 게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내가 솔직히 말해서 좀 쉽게 생각하고 왔고 크게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왔다가 다른 회사 동료지 친구랑 연락하다가 이제 그냥 뭐 주위에 일할 데 없나 물어봤는데 다행히 소개를 해서 소개를 시켜줘서 들어갔다가 아 그다음에 이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느낀 게 회사 생활도 참 힘든데 그래도 월급쟁이가 낫구나. 지금 도너 친구는 들어간 새로운 회사는 한국에서 도우 친구가 다녔던 그 회사보다도 좀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잘된 케이스고 엄청 특이한 케이스지. 이런 경우가 거의 잘 없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지. 이런 케이스가 엄청 잘 됐어. 근데 어떻게 보면 운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네가 한국에서 그만큼 또 사회생활을 잘해놓으니까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지 않았나. 그렇지. 싶긴 하거든. 만약에 네가 아무 경험이 없었으면 일을 채용을 해가지 않았을 거 아니야. 뭐 전에 직장에서 게임판 치는 식으로 일했으면 이런 기회가 안 생겼지. 그리고 또 그 사장님께서 또 물어봤다며. 이전 회사에 연락해서. 전에 또 이사님을 아시고 계셔서 전 직장 또 이사님이 또 말을 또 잘 해주셔가지고. 근데 뭐 네가 잘 사회생활을 잘 해놓으니까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지. 혹시나 근데 이게 좀 질문이 드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태국에서 주재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자면. 근데 대부분 주재원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그 관련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주재원으로 보내주던가 뭐 그런 거지. 나 저는 태국에서 있다가 이게 없는 케이스라고 봐야지. 아 그다음에 하나 확실한 거는 그래도 태국에 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움직였으니까 이런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그래서 혹시나 뭐 또 이게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젊은 때에게 뭘 한번 해보면 또 그 거기서도 생각지 못한 길이 생기지 않을까. 첫 월급 받으면 이제 그 이거 우리나라처럼 약간 그런 게 있나 봐. 어쨌든 회사 생활 잘하고 이제 내가 봤을 때 좋은 여자만 만나면 되겠다. 그렇지. 오케이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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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막 또야. 먹는 것도 주제문 같이 먹는 거. 가자. 가비야.